야, 이 굴껍데기가 아주 어마어마한데? 굴속이라고 했는데 나는 굴껍데기 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녕하세요, 거독한 하당입니다. 오늘은 다른 곳으로 바다로 왔습니다. 뻘이 엄청 심한 곳인데요. 오늘도 우리 미양강님하고 이 네 분 같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거의 뭐 답사순 중에 한데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라하고 갱 이걸 한번 잡아보려고 나왔습니다. 또 낙지도 있으면 좋고요. 이곳이 뭐 낙지로 유명한 동네다 보니까 낙지가 있으면 좋겠죠. 일단 한번 유왕님이 주시는 만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야, 이 굴껍데기가 아주 어마어마한데? 굴속이라고 했는데 나는 굴껍데기 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야, 여기서 진짜 진통을 찾기가, 와, 이게 다 소라껍데기. 이 중에서 과연 소라가 몇 개나 있을까? 바가지? 손님들 된장국. 조심하세요. 그대로 머리 조심. 머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아이고. 아, 원래 가던 데에서 완전 꽝 찼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빠르게 제가 아는 포인트로 왔습니다. 제가 아는 포인트. 역시 아는 데로 가야 돼. 아, 그죠? 역시 아는 데야. 이제 간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비까지 여기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꽝으로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예, 그래도 한번 인당 한 소라 한 10개 정도씩만, 소라 10개만 그냥 다 합쳐서 10개만이라도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빠르게 왔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지만 잘 부탁한 나가줄게요. 아, 비와. 발 빠지면 바로 빼가지고 다음 발로 옮기세요. 아, 눈이 오는 것처럼 빗발이 날리는 거 봐. 와, 소라 있을까? 꽝. 이거는 또 표시. 내가 왔다 갔다 오. 야, 여기 위에다가 내가 왔다 갔다 온 표시 올려놓기. 에이, 소라 있을까? 소라. 아우, 꽝. 이런 된장. 여기 바위 위에다 올려놔. 소라. 그 이연타 껍데기일까? 소라. 있을까? 오, 소라. 오, 우후, 소라 있다. 으아, 오랜만에 보는 소라. 있지요? 으아, 반갑다, 소라야. 우후, 힘드네. 여기는 이렇게 굴밭 껍데기 사이사이에 소라가 좀 있으면 좋은데, 타지역은 이렇게 굴밭 껍데기 있는데 소라가 있던데, 여기는 또 굴밭 껍데기 있는데는 또 소라가 없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 알 수가 없어. 아, 오랜만에 만나는 생명체. 뭐야? 오랜만에 만나는 생명체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구나. 야, 오늘은 완전 꽝이네요, 꽝.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해루질 가기 전 하섬 앞에서 라면 한 젓가락. 요사님한테 깔뿌리 갖고 뭐 하라고 줘, 이거. 안녕하세요, 고독한 하당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왔습니다. 어제는 완전히 꽝을 쳐가지고 오늘 다시 우리 서륙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래도 꽝 없는 하섬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간주 시간이 11시 23분 정도 되고요. 오늘은 신물 뭐 파고하고 풍속은 어마어마합니다. 말에 뭐에 완전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풍속하고 파고는 말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오늘은 엄청나게 센 날이고, 그 중요한 거는 꽝에 없어요. 자, 오늘은 물이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네, 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만났는데, 또 우리 그 멤버, 손유 동생도 왔어요, 오랜만에. 아, 손유 동생.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부탁한 나가칠게요. 아, 오늘은 딴 날보다 물이 엄청 안 빠지고 있습니다. 파고는 엄청 세고요. 물색은 아예 안 나옵니다. 예, 물색은 안 나오는데 떠내려온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절로 살이 빠지는 곳이. 오늘 무색 안 나와서 못 들 텐데. 오늘 그 파고랑 풍속이랑 그래가지고 물 색깔 아예 안 나오잖아요. 가보셨죠? 네, 봤어요. 응, 똥물이죠? 네. 안 보여. 저기도 들어가긴 했는데 발로 해야 돼, 발로. 아, 그래요? 네. 직계는 그냥
물 다 빠진 데에서 잡는 걸로. 아, 오늘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진 않았는데, 익산에서 오셨다는 분도 있고, 약간 대화도 많이 나누고, 여기 동네 해루질 정보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들어간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들어간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래서 제가 먼저 1착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가다가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천천히 기다렸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달은 엄청 이쁘네. 아, 예, 네, 안 빠질 때가 있죠. 보통 2시간 전에 빠지긴 하는데, 1시간 원래 30분까지 물이 안 빠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완전 물 빠지는 게 오바네, 오바. 아, 오늘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아주 이쁘죠? 달빛 맛집. 소경 맛집이기도 한데. 아, 이제 거의 섬 거의 다 다르니까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오늘도 1등.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안전에 유의. 저는 이렇게 섬 안쪽까지 진입을 했지만 이런 날은 일반 초보분들은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안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간조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물이 너무 안 빠진 날은 제가 이렇게 이곳을 다니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 분씩 속속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저를 빨리 따라와서 오실 분들은 가능하지만 멀리 떨어져가지고 잡는 거는 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영상을 남기고 이 섬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또 그래도 뭐 제가 왔으니까 따라와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도 썩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가급적이면 중수 이상 분들만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이 오늘 완전히 엄청 탁합니다. 탁해서 물 속이 보이질 않아요. 큰일 났네. 소라라도 한두 개라도 잡아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여서 이렇게 안 보여서 안 보이면 검은색 발로 차세요. 와, 물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나갔던 길이 흙탕물이 돼버리네. 자, 이거 소라인가? 소라 폐각. 소라 꽝. 첫 번부터 소라 꽝. 보이는 건 없고 갱. 갱이라도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와, 왕갱. 왕갱은 있지. 오, 후후, 왕갱 하나. 왕갱 둘. 갱이라도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아, 진짜. 딴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왕갱이 이렇게 좋을 수가. 아, 낱개로 붙어 있긴 한데, 갱. 대숙이라고도 하죠? 아, 대숙. 솔랑. 아이고, 요거라도 잡아야지. 요거라도 많이 좀 주세요, 용왕님. 그걸로. 그럼, 꽝이지. 야, 갱이 이렇게 틈 속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는 놔주고 큰 것만 좀 뗄게요. 지금 세 개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으차 네 개 있죠. 여기 밑에 가면 또 있을 것 같은데. 야,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너무 작다. 여기는 패스. 자, 오늘은 갱도 각개전투예요. 각개전투. 아, 예전에는 갱이 막 한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막 쓸어 담았는데. 자, 오늘은 아주 조과가 아주 그냥 엄청 적습니다. 왕갱. 왕갱 박하지. 예, 그렇게 작은 조개. 아이고 참, 연이틀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자,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새 우유 같은 거에. 아. 새우젓 투하했고. 자, 이렇게 부추, 버섯, 그 다음에 고기. 이렇게 올려서. 초장. 우설 같아요, 우설. 우설은 새우만 몇 마리 넣어서. 그냥 도가니가 더 맛있단 말이야.
여기요. 화장실.